예, 인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스타마스터 도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요일 날 쉬셔야 되는데, 예. 일단 그, 한 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제가 사업 설명을 할까요?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업 설명이에요. 이제 부업가라는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부업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직업이거든요. 사업 맞겠죠, 그러면요? 예, 네, 그래서, 좀, 처음 오신 분들 위주로 할 거예요. 제일 처음 듣는 사람이 저희는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정보가. 그래서 다시 듣는 분들은 아마 이 안에 제 안에 있던 어떤 경험들도 약간 섞여서 들어가니까 도움이 될 거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런 장르였을 때, 뭐, 낯선 장르가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더더군다나 일방적으로 제 얘기만 하고 듣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할 텐데, 왜 애텀이라는 시스템,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라는 걸 접하시다 보면은 왜 이런 시스템이랄까, 이제 이런 의문점도 들으셔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이제 애터미를 떠나서 왜 이 방식으로 했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개념이. 쉽게 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애터미라는 거는 이제 쿠팡과 같은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구두로 알려지면은 누가 소개받아서 거기서 가서 물건을 샀는지 그 노력은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매출이 일어나도. 만약에 어떤 장사를 하신다고 쇼핑몰 한다면 누가 소개를 해서 했다면 그분들한테 또 어떤 혜택을 더 주면 그분이 또 많이 더 모시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전산상으로 이제 이걸 잡아주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합법적인 걸 택하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 방식, 밖에서 이제 다단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멤버십으로 이렇게 한 명씩 묶는 거예요. 그걸 컴퓨터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애터미 쇼핑몰에서 들어와서 사면은 그걸 이제 어떤 전산 시스템을 돌려서 회사가 매출을 계산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어떤 이익금을 분배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게 싫다 좋다 이걸 떠나서 애터미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좀 들어볼 필요는 있다는 거야.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마트인데 근데 이제 어떤 편견 때문에 어떤 여태 이제 이런 게 이제 밖에서 비슷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누구 소개해서 너도 뭐 사게 하고 뭐 사게 했는데 그것도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게 해서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제 갔다 보니까. 근데 이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은행을 다니다보고 내가 이걸 직업으로 선택한다고 하면 이거 합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법률적인 요소들을 다 따져보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럼 깊이 있게 이제 왜 이 내용을 또 안 볼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정보를 주는데 안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제가 물건 파는 일이었으면은 저도 이거 안 했겠죠. 그냥 이제 저는 이제 대학 나와서 지금도 있어요. 제가 다녔던 은행은. 그러면 괜찮은 은행들이에요. 지금도 있다는 은행들은 생각해 보세요. 몇 개 은행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적인 은행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안 없어져요.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제가 다닌 은행은 그냥 여러분이 어림잡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어떤 은행인지. 그러면은 이제 지점장 생활을 얼마 있으면 남았는데 왜 지점장 생활을 안 가고 남들이 좀 어색해하고 싫어하는 제가 이거를 택했을까? 이유는 있죠. 여기서 나오는 나중에 이제요. 어느 정도 이제 이걸 쭉 쳐다보니까 그냥 막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면 뭔가가 만들어지면은 내가 이제 굳이 이 애텀이라는 일을 안 해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이 멘트가 애텀이라는 걸 일을 안 해도 여기서 그냥 꾸준한 소득이 그것도 장게는 작게는 몇십만 원, 몇만 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나온다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선 내가 애텀이라는 걸 이용을 해도 우선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었고 두 번째 누구한테 이 애텀이 제품을 쓰게 해도 그 사람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또 한번 이 일을 해보자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이 일을 했을 때도 그 사람도 큰 피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오히려 걸려있죠. 그러니까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해서 그걸 다 따져보게, 좀 잘 따져보게 생겼어요? 예, 아니. 나하고 관련 있는 거긴 해 따져봤어요. 나하고 관련 없는 건 저도 안 따져봐요. 특히 저 같은 성격은 뭐냐면은 숫자 같은, 은행 다니니까 숫자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계산할 때까지만 알고 그 지나부터는 아니,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뭐냐, 이제 앞을 보러, 앞에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나간 거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집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애들 생일도 몰라요. 숫자 같은 것들은요. 차를 샀는데 막 차 살 때는 계산을 막 해요. 어떤 연비를. 근데 나중에 한 몇 개쯤 내가 차 얼마에 샀는지도 몰라요. 희한하죠? 네. 그래서 따질 땐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앞으로 해러 올까? 이것 때문에 해러 와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들 걱정도 하고, 나이 먹어서 나도 걱정이 되고, 또 자영업도 좀 안 되고, 걱정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이런 상태에 속해 있는데, 혹시 다른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애터미가 들어가면 100% 이걸 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100% 해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살면서도 고민을 안 해. 에이,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애터미가 아니라 별걸 다른 걸 갖다 줘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다 하지 않아요. 애터미는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만 이걸 일로 벌고 해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애터미 전체 회원 중에 92%는 그냥 물건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에서 여기 왔어요? 그럼 굉장히 잘 왔어요. 진짜 잘 왔어요. 진짜로 잘 왔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고민이 아직 없었어. 근데 앞으로 그런 고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관심 있게 들어야겠죠? 왜요? 이런 세상이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밖에 세상이에요. 전문가들은 시작도 안 했다 그래요. IMF 때보다 더 힘든다는 얘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해요. 지금 밖에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그러면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괜찮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더 힘들겠죠? 근데 본인이 생각한, 근데 저도 그랬어요.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그냥 퍼부질러지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이제 막 알아보는 순간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거 해결될 수 있겠네?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보게 돼 있어. 이거예요. 밖에 세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터미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애터미는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거를 여러분이 아는 순간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걸 아는 순간 확신이 딱 들어오면서 애터미 사업은 그때부터 되게 쉬워져요. 사실은. 뭐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죠? 과연 밖에 사는 생활이 점점 내년이 더 살기가 좋을까요? 내년이 더 힘들까요? 네. 어떤 생각보다 힘듭니다. IMF는 저리 가래요. 물가 모든 것들이 이런 게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아직 부동산 이거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일단 뭐 요거는 뭐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할 수 없고 그러면은 이제 애터미를 이제 사업으로 보자 이거 사업. 제가 사업 설명이라 그랬죠. 다만 시간 투자를 부업처럼 하는 그때 부업가 설명이라 그러는 건 사실 명칭은 맞지가 않아요. 시간만 부업 정도 투자하는 거지 겸업이고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인데 자 그러면은 사업이라 그러면은 잘 되겠죠. 그럼 이제 애터미는 유통업이에요. 저 물건을 많이 파는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액이 계속 커지면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10년 동안 데이터예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공정거래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어요. 합법적인 회사는. 여러분들이 공정거래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 이거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그 회사의 매출액, 당기 순이익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직원이 몇 명이고 수당은 몇 명이나 받고 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알아보려면은 그렇게 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접근한 사람이야. 네? 왜? 이 내용을 보니까 그냥 흘려보낼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오늘 그 어떤 내용인지 쭉 설명드리고 과연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냥 흘려보낼 일이냐 이거예요. 자 앞으로는 요 우회계 더 커요. 해외 매출이에요.
애터미를 알기 전에는 해외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아, 그때 애터미를 아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애터미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애터미 제품을 쓰면 제 수입이 커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어. 자, 그리고 전 세계 지금 4개국이 오픈을 했어요. 아, 근데 시작도 안 한 거야. 계속 오픈할 거야. 아, 이게 앞으로 애터미 잠재력이에요. 한국만 조금 알려진 거예요. 한국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애터미란 이름은 들어봤죠. 근데 과연 여러분이 주변에 가서 애터미 안다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냐면은 회원번호가 뭐냐고. 그거를 멋된 회원번호를 자기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애터미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해외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해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따 제가 동그라미 말 그릴 건데 여러분을 통해서 애터미가 해외로 연결된 데 다 여러분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이게 이제 허황된 얘기처럼 들려요. 아, 그리고 한국 제품을 위주로 가요. 한국 회사예요. 그래서 주력 제품이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동남아나 외국 가면은 주력 제품이 뭐냐면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이거든요. K-뷰티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 그때 동남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애터미 걸려. 그리고 대부분 수출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출장도 계속 열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겁니다. 안 믿나 본데요. 제가 수출했다고요. 애터미라는 회사가 어떤 사이트만 만들어놨지 쇼핑몰을 만들어놨지 그 나라 사람들이 쓰게 한 건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알린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회사를 통해서 왔어요 여기요? 아니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국자죠. 애국자 아니에요? 애국자예요. 제가 떼 쓰는 게 아니고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일은 창피한 일도 아니고 남한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애국하는 일이 부끄러워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 이 일은 달라 보여요. 사업의 크기도 완전히 달라 보이고요.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한테 아쉬운 선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검토를 못 해버리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했는가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자, 그리고 매출액은 계속 커지고 500대 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점점 더 커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계속 이익이 나면서. 뭐, 매출 많이 일어나는 회사 있어요. 근데 손해보는 회사도 많죠? 여러분 뉴스 보면은. 그리고 아까 CCM이라는 인증도 아까 동영상에서 봤지만 아 이거는 그냥 이거는 뭐 여러 가지만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터미 제품 CCM 마크 붙었는데 아 이거는 소비자원에서 아 이 제품 CCM 맞은 건 써도 됩니다 하고 인증해 준 제도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에서 인증을 해준 거야. 소비자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안심해도 쓰셔도 돼요. 어디서 해줬다?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소비자원이.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 제품 무지 많이 팔리고 있지만 소비자원에서 어떤 크레임도 한 건도 없었던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미국 회사가 아니고 한국 회사예요. 공주에 아까 저 그림 나왔죠? 소개도 나왔죠? 그게 본사예요. 공주에 있고 한국 분이 만드는 회사예요. 영어로 애터미라고 해서 미국 회사가 아니고. 예. 이유는 있어요. 그건 오늘 제가 다 왜 영어로 아톰하고 아름다운 미자를 썼냐 이유는 있어요. 여기 주력 제품이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원자 기술이 들어가. 그게 아톰 원자란 뜻이고 주력 제품이 화장품이다 보니까 아름다운 미를 썼던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안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면 좋겠죠. 예. 자, 그리고 이분의 수많은 경험이 애터미 회사에 녹아 있어요. 몇십 년 동안의 모든 것들이. 애터미는 유통회사인데 이분은 제일 잘하는 건 제조예요. 이게 강점이었던 거야. 애터미라는 회사는 모든 제조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를 안다는 얘기는 적정한 가격에 사올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유통도 해봤던 거예요. iamkorea.com은 지금 말하면 쿠팡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따 아자몰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갖다 이 제품을 가지고 한국 원자로서 만든 그 제품을 가지고 기존 유통을 한 게 아니라 남이 좀 잘 오해를 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 다단계 마케팅으로 가져왔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그 이유가. 자, 그래서 뭐 언론에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근데
약 12년 동안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이런 고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죠.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건 관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희는 애터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다 봤어요. 나는 이걸 하기 때문에 관심이기 때문에. 네. 이 기사들의 내용은 왜 애터미가 아까 잘 됐죠? 10년 동안. 왜 잘 됐냐를 분석한 거예요. 광고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모두 다 하는 얘기가 있어.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것 때문에 됐다고 딱 그 얘기를 해요. 마케팅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아,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때문에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거 이따 설명 드릴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아, 정선산력도 이제, 아, 이거는 회사의 어떤 회장의 마인드고.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들어보시는 거야. 애터미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얘기하면 쇼핑몰, 마트예요. 다만 이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졸리신 분 있는데 주무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저도 대기업을 다녔잖아요. 만약에 근사한 사업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돈 내고 50만 원씩 내고 대기업 큰 5성급 호텔에서 세미나를 한다. 아, 돈 내고 왔으면은 좋을까요? 사실을 거기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내용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이게 가볍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근사 사업 설명을 해요. 대기업 이런 데서. 자, 그러면은 아무나 또 못 들어가게 하지도 못해요. 그죠? 근데 이 비즈니스의 특징이 굉장히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줬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무 조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아니, 제가 굉장히 많은 몇 년 동안에 노력한 거를 액기스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밖에 세상에서는. 이따 나갈 때마다 저기 500원씩 내고 가세요. 아, 이제 좀 웃으시네. 용담이고요. 자. 원래 농담도 못했던 놈이에요. 은행에서 맨날 도장만 찍고 관리만 했던 놈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 허버지도 않았고. 근데 이걸 내 일로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좋아서 하는 것도 이제 좋은 것보다는 그냥 제 직업으로 하는 거. 좋아 보여요? 하는 게요? 네. 네. 근데 속으로는 별로 마음적으로 떨리고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진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애터미를 선택한 사람들은 왜 선택했냐 이거예요. 이 쇼핑몰을. 아, 돈 버는 것이 먼저지만 쇼핑몰을 먼저 선택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아, 자, 여기서 파는 칫솔이라는 게 있어요. 칫솔 없나? 없는데? 칫솔도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실물을 보면서. 아, 여기 있네. 자, 이제 애터미 쇼핑몰은 두 개가 있어요. 애터미몰이 있고 이제 회원이 많다 보니까 아자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약 10만 가지가 있는. 아, 자, 근데 애터미 쇼핑몰 500가지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데 이제 거기서 파는 500가지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거 하나 예를 들었는데 모든 게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자, 칫솔을 파는데 애터미라는 회사보다 이 회사가 더 오래. 애터미 유통회사라 그랬죠? 그러면 이 회사는 듀오텍 코리아라는 회사는 파주에 있어요. 이 회사가 애터미에 들어오기 전에 그럼 딴 데서 팔고 있었겠네요. 더 오래됐으니까 이 칫솔 회사가. 이해되세요? 자, 근데 옛날에는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팔았어요. 여러 가지를 거쳐서 약국에서 팔았던 3,000원짜리 이거는 기능성 칫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칫솔이고 이거 오늘 제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못해요. 그냥 기능성 칫솔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칫솔보다는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서 주로 권하는 칫솔이에요. 그러니까 3,000원 받은 게 맞죠? 일반 칫솔보다 비싸잖아요, 여러분. 치과에서 기능성 칫솔은. 그래서 3,000원 받았던 건데요. 이것도 할인점에 가면서 묶음으로 팔다 보니까 2,200원에 팔은. 이건 설명 안 해도 알죠? 여러분이 슈퍼보다 지금 할인점이 싼 이유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홈쇼핑 가서 이게 1,600원으로 팔았어. 그래서 지금 홈쇼핑 가서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해됐죠? 자, 근데 이 칫솔을 가져다가 애터미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990원을 팔았어요. 아, 이게 회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똑같은 치수를 990, 그럼 990원을 파는 이 치수는 망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같은 가격대 가져왔는데, 아, 이 회사는 중간에 여기서 이게 요거야. 판매 관리비. 즉, 직원들을 적게 쓰면서 이런 것들을 적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직원 1인당 매출도, 그래서 매장 운영 안 했는 거예요. 매장 운영하면 홈쇼핑 운영 안 했는 거예요. 그럼 비싸지니까. 이해 됐습니까? 네. 만약에 이게 직접 이렇게 안 하면 비싸요. 애터미도 만약에 이런 유통을 택했다 이거예요. 할인점이나 매장. 그럼 저는 이거 안 했어요. 그건 앞으로 흐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흐름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자, 진짜 좋은 제품은 여기에 절대품질은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즉 뭐냐, 매출 원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애터미가 제조해서 사온 가격. 즉 이거는 비쌀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높아요, 원가가. 이건 공정거래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걸 가져다가 싸게 팔았던 회사예요. 그런데 가장 큰 이것 중, 그러면은 이거를 점점 알리면은 사람들이 일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여기 같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게 작년에 3,500만 개 나간 거고, 앞으로 더 나가요. 이 치솔은. 자,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됐어요. 이 회사 매출은 계속 커지는 이유. 예? 이 치솔 이제 모르는 사람은 또 쓸 거 아닙니까? 돈하고 관계없이. 매출이 왜 여기 회사는 계속 늘었냐 이거예요. 이걸 한번 쓰면 또 계속 쓰거든요. 자, 계속 쓰는 거고 또 새로운 사람 쓰는 사람 나올 거고 매출이 줄어요 늘어요? 그래서 매출이 한번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결론. 예? 떨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생필품이기 때문에. 예? 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할 때는 몇만 명 없었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할 때는요. 10만 명, 20만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몇만 명이래요? 1,600만 명. 앞으로 더 는다 안 는다? 는다. 이제 사업적으로 봐서는 나를 통해서 이제 늘리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애터미는 늘게 돼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하든 안 해도. 내가 얘기 안 해서 애터미가 안 느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정보를 내가 알았다 그러면 이제 나도 이 정보를 통해서 써먹으라 이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애터미 다 끝났다고 이제한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안 해요. 근데 살아 계시는 동안 아마 애터미는 여러분 계속 고문을 당할 겁니다. 내년에 또 누가 와서 해자 그러고 내후년에 또 누가 와서 해자 그러고 이건 달라요 좀요. 다른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주변에 애터미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계속 쏟아지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구조상.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제 배아가 아플 겁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 걸. 근데 그때 안 알아봤거든. 알아보시는 거야. 제대로. 한 달만. 알아보면 저처럼 미치게 돼 있어요. 잠도 안 오고요. 예? 자. 안 알아보니까, 제대로 안 알아보니까 안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미치려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이 멤버십이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 회사는 경쟁력이 있어요. 공동구매 개념이기도 해요. 제가 이걸 안 고쳤어요. 처음부터 이걸 요 자료를 만든 건데, 자,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명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애터미 전 유시를 다 거쳐온 거예요. 지금 얼마라 그래요? 1,600만 명. 요게 좀 커져서 1억 명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는 뭐냐? 소비자잖아요. 애터미 별거 아니야. 개념은 내가 소비자로서 딴 사람을 나를 통해서 소비자를 묶는 거야. 애터미 사이트 상으로 연결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근데 자꾸 이거를 많이 강조했는데 시간 됐나? 1시간 10분이니까 충분해요. 여러분부터 정리를 하고 가셔. 오늘 밖에서 여러분 보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다단계 한다 그러죠. 안 그래요? 여러분도 다단계 때문에 좀 오지거리지 않았어요? 맞죠? 여사님 딱 보니까 웃으신 건데. 근데 요 구조만 봐갖고는 애터미는 다단계가 아니에요. 유통구조로만 봐서는 이게 다단계지. 다단계가 뭐야? 단계가 많을다. 맞죠? 그러니까 단계가 많을수록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럼 애터미는 다단계가 아니고 직거래예요. 각자 회원이 돼서 애터미 사이트 가서 주문을 하면 쿠팡처럼 우리 집으로 배달이 오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왜 우리 보고 다단계라 그래요? 웃기죠? 웃기잖아요. 여기서 다단계라는 용어를 쓰는 용어는 뭐냐면은, 자,
중간에 분명히 애텀이라는 회사도 이익이 생겼어요. 애텀의 매출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근데 우리들 애텀이 하는 사람들이 알렸기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여기 중간에 매출이 여기 이익이 생긴 거는 애터미 회사가 실현시킨 건 아닙니다. 애터미 회사는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은 이걸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빨리 눈을 깨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애터미에서 할 일이 뭘까? 애터미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야 돼. 즉 회사가 이 얘기를 했던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소개해서 물건을 쓰게 하면 당신 매출로 잡아줘 갖고 그 중에 일부를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개념은. 자, 중간에 여기도 이 회사 이익이 생겼죠. 근데 이 이익을 막 뜬구름없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합법적인 회사들은. 그 법 테두리 안에 이제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이 있어. 어떤 실정 법이. 그 법 안에 다단계라는 문구가 곡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가셔. 진짜 다단계, 애텀 이런 시스템에서 말하는 다단계가 뭐냐 이거예요. 예? 이걸로 봐서 다단계예요? 직거래. 다만 이익을 나눠주는 게 있어서, 자,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전산상으로 묻는 거예요. 내가 소개한 사람, 왼쪽, 오른쪽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요 사람이 애텀이 회원이 돼서 나한테 물건 산다? 애텀이 사이트에 가서 직접 산다? 직접 사는 거예요. 직거래로. 자, 근데 이 사람이 또 소개. 이 사람이 소개. 이거를 구두로 소개하면 누가 소개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전산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이트에 회원 가입제로 했던 거야. 회원이 회원을 가입시켜서. 단, 가입비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 구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이게 막 내려가면은 단계가 많죠? 요 다단계 여기서 나온 거야. 그 법률적인 용어는. 요 사람이 애터미에 갔었어. 요 사람이 애터미에 갔어. 이 사람이 애터미 쇼핑몰을 가는 거 이건 직거래고. 이 사람 쓴 거에 대해서 이익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회사 매출 이익이. 그거를 나눠주겠다는 법률적인 게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단계라 이거야. 정리됐어요? 근데 내가 소개했던 누가 소개해서 이 애터미 쓰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이 사람이 손해를 본다. 그럼 안 해지. 아무도. 나도 안 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터미 쇼핑몰에서 하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 먼저 보시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익이야 무조건. 그러면 얘기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이익이라는 걸 절실히 못 느낀 사람들은 얘기를 못하고 또 자기가 이익도 모르고 막 하는 건 애터미를 가지고 다단계 하는 거예요. 우선 내 판단부터 그걸 하시고 만약에 한 사람만 소개해 준 것만 인정해 준대 그럼 큰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정확히 판단해 보면 이게 다단계 법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쓴 거를 나한테 기여한 거를 100%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큰 돈 벌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수만 명이 쓴다면은 수천 명. 중요한 거는 내가 소개했던 누가 소개했던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예?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무도 피해를 안 봐야 돼. 맞죠? 예? 그러면 뭐 이제 애터미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회사만 좋고 제품만 좋고 손해 안 본다면 좋은 거죠? 아, 한 명만 쓴 거 하는 것도 그런 큰 돈 못 번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단계는 좋은 거예요. 손해만 안 끼친다면. 맞나요? 네. 예. 개념이 이거예요. 이제 오늘 정리됐죠? 네. 예. 아, 우리는 유통은 직거래인데 돈 받는 것만 다단계법에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정리한 거 다 이거예요. 백화점보다 더 그게 절대 품질이에요. 그리고 할인점보다 더 갖고 놨어요. 말은 안 맞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백화점보다 더 좋은 거를 할인점이나 갖거나 싸게 한다. 그런데 보셨어요? 근데 이게 진실이라 그러면. 진실일까요? 이게 거짓일까요? 이걸 애터미 하는 사람도 10년 이상 계속 떠들고 있는데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에요. 자, 다 배달해 줘요? 그러니까 애터미 제대로 안다면 나한테 소개한 사람한테 갖다 달라 그래야 돼요? 자기가 들어가서 사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요. 왜 불편하게 그 사람 보고 갖다 달라 그랬냐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쿠팡에서한테는 왜 갖다 달라고 안 그래, 그럼? 다만 여러분들한테 이거 전달한 사람은 싸게 쓰고 있는 걸 알려준 거지 그 사람이 심부름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나요? 네. 네. 자, 근데 갖다 달라는 사람 많죠? 그럼 갖다 줘요. 갖다 왜?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우습게 볼 내용이 아니고 계속 갖다 주면서 이런 내용을 계속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사실은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 그 수당이라 그래요. 아까 방문 판매가는 그거까지 인정해. 그거만 수당만 뭐다? 수당 주는 것만 다단계. 돈 주는 것만. 돈 주는 것만 다단계 방식이라고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광고 안 해놓은 이유. 그래야 물건값이 싸진 거예요. 매장에서 안 파는 이유. 다 그래서 제품값이 싸진 거예요. 자, 소비자는 이렇게 하면 온다 안 온다? 편리한 거에다가 이익까지 돌려준대.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야. 애터미 그래서 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익은 뭐냐? 우선 내가 돈을 절약하는 게 첫 번째 이익이에요. 수당은 나중 문제고. 싸게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칫솔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저처럼 여기 500까지 모든 걸 다 써보세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전탁될 거 아니에요? 우선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라 이거야. 예? 예. 우선 첫 번째 이익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으로 보면 이제 큰 돈도 벌 수 있다.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뭐냐? 아까 신문에도 이거 뜨죠? 뜻은 이거예요. 절대 품질은 같은 가격대이면은 제일 좋은 걸 팔겠다. 이해되죠? 그리고 절대 가격은 같은 거면은 제일 싸게 팔겠다. 듀오테콜에서 나온 칫솔을 990원 이하에 파는 데가 없어요. 똑같은 거면 제일 싸게 판다니까요. 이해됩니까? 네. 예. 이게 진실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제 내가 되냐 안 되는 게임이에요. 자, 회사는 박한길이라는 회장님은 이거만 고민해요. 여기에 제품을 넣는 거는 박한길 회사잖아요. 진짜 절대 품질, 절대 가격만 찾아내요. 절대 품질의 또 하나의 예시는 홍삼이에요. 자, 같은 품질이면은 같은 가격대면 제일 좋은 걸 판다 그랬죠? 자, 여기는 가격대는 다른 데보다 같은 가격대도 아니에요. 한 달에 4만 원이고 한 달에 이런 데 9만 원이에요. 근데 같은 가격도 아니네요. 근데 같은 가격대면 제일 좋은 걸 파는데 이건 더 싸면서도 제일 좋은 걸 파네요. 아, 홍삼은 품질을 뭘로 보냐면 객관적으로 진세나사이드, 즉 사폰이라는 거예요. 그 함량이 많은 거를 좋은 걸로 봐요. 객관적인 데이터는. 자, 근데 가장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럼 이건 절대 절대 품질이네요. 같은 가격대도 아니잖아요. 절대 품질이 뭐라 그랬어요? 같은 가격이면 제일 좋은 건데 이건 더 싸면서 더 좋은 품질이에요. 그럼 이거 절대 절대 울트라 절대네. 맞나요?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애터미 제품 내에서.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애터미 쇼핑몰에서 이 홍삼을 파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누구 선물을 주고 제가 홍삼이 필요할 때 저는 정관장가 살까요? 여기서 살까요? 난 여기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예? 지금 그러면 이익 아니에요? 돈 아꼈잖아요.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터미 밖에 안다는데 여러분들이 안다고 있는데 애터미 쇼핑몰에서 어떤 걸 파는지 아냐고요. 알아요? 그게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알아요? 지금 뭐냐 이 사업은 아는 게임이래. 정보라는 거야. 물건 팔러 다니는 게임이 아니고 이걸 알려주는 게임이에요. 이 사업의 형태는. 근데 내가 잘 못 알려주니까 이런 데 또 데리고 오는 거고 잘 못 알려주니까 여러분 경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 방법적인 얘기는 안 해요. 제품을 갖고 다니면서 파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파는 것만 한번 해볼래요? 아, 이따 아자모레 막 저 전자제품인데 삼성 냉장고 한번 들고 다니면서 팔아볼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자꾸 이거 한번 관심 가져 그러면 난 뭐 판대? 그거 얘기부터 나와. 뭘 파는 건데? 그럼 냉장고 한번 들어가서 팔아보라 그러죠.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면은 이게 보이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또 생각도 잘 안 바꿔요. 자, 똑같은 회사의 바다 마을의 광고 등에 똑같은 건 제일 싸게 판다 그랬죠? 애터미 쇼핑몰이 제일 싸게 팔아요. 자기네 자체 쇼핑몰보다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언론에서 보수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제품이 좋아야 한다. 제품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이상은 네. 그냥 저렴한 가격에 좋은 네. 제품을 쓰는 사람들. 네. 그게 이제 입소문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수 시장, 우리가 지금 내수 1조 매출 클럽을 다루고 있는데 핵심은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찾는 방법은 해외 비즈니스로 나가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있죠. 네. 하지만 또 하나는 무한히 창출되는 어떤 시장을 타겟팅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제는 그 시장이 굉장히 레드오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네. 애터미의 경우 방식은요. 그런 식의 그 레드오션 안에서 이걸 쓰면 나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으니까 자꾸 점점 애터미 제품을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게 되는 방식으로 그 시장을 잠식해가는 방식을 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생필품 시장은 워낙에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거나 아니면 뭐 질도 가격이 아주 싸거나 네. 아주 싸거나인데 네. 보니까요 이 애터미 제품들이 실제로 아주 싸더라고요. 이거 칫솔 하나가 990원이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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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로 네. 지금 애터미식 방식이 저성장 시대. 이게 지금 바깥 세상이잖아요. 맞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호주머니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정보력은 많아졌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제품 가격은 싸야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거를 가지고 하잖아. 애터미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고 싼 걸 찾을 거고. 괜히 하는 소리들이 아니고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 회사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 돌아가실 때까지 이 회사는 안 없어져요. 진짜 좋은 물건을 진짜 싸게 팔면은 유통회사가 없어지겠어요? AI가 오든 4차 산맥이 오든 어차피 샴푸는 쓸 거고 물은 먹을 거고 라면은 사 먹을 건데 신발은 살 건데 예? 없어지겠냐고요? 여러분 그것만 확인하면 돼. 이 회사가 진짜 계속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해 주겠냐? 그거는 이미 10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런 것들도 확인도 안 하고 난 못한다고 그래고 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못했는데 무조건.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죠? 예? 예. 귀를 열고 여러분 귀를 열면서 진심으로 들으세요. 예? 그러면은 혹시 저 같은 사람이 될지 압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됐는지 여기 쪽 보여줄 테니까요. 그래서 쇼핑몰이 두 개, 500가지가 있는 쇼핑몰. 근데 좋은 물건을 계속 싸게 주다 보니까 이제 애터미 회원이 이제 국내에 약 400만 명, 500만 명이 되니까 그때 아자몰을 딱 만든 거예요. 만약에 애터미 회원이 10만 명 있으면 아자몰 만들어도 효과 없어요. 아,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유저죠. 있다 보니까 이 아자몰. 근데 이 아자몰은 아까 박한길 회장이랑 iamkorea.com이라는 걸 해봤다 그랬죠? 쇼핑몰이에요. 그 당시에 이미 10만 가지를 2000년도에 10만 가지를 유통했었어요. 그 당시에 다 했대요. 보석도 했고 상추도 했고 다 해봤대. 수입고기도 했고 구두도 했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터미 처음 하면서도 만들 수 있었겠죠. 해봤으니까. 근데 왜 안 만들었을까? 만들어봐야 애터미 회원이 몇 명일 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회원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제품들이 실어놔도 사람들이 사가지 않을 뿐더러 중요한 건 회원이 없기 때문에 까물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식품, 이게 이제 여러분의 애터미 사업의 앞으로 비전이야. 디지털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삼성 냉장고를 애터미 냉장고로 바꿔 판다고 해서 회장이 직접 아자모를 소개하는 거예요. 만들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냉장고 그러면 삼성 LG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쓸만한 제대로 된 제품 최고의 제품 삼성이나 LG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 LG 브랜드 그대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와서 사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회원이 돼가지고 애터미 회원 번호로 들어오면은 PV가 붙는 거야.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네.
지금 처음에는 요 얘기 잘 들으셨네. 5천 가지 정도. 5천 가지부터 했어요, 진짜로. 지금 애터미 몰에 들어와 있는 게 한 400여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아이템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10만, 100만 종의 아이템. 이게 핵심이에요. 처음에 5천 가지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앞으로 얼마까지 했대요? 10만, 100만. 지금 10만 가지까지 들어와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애터미 회원이 약 100만 명이면 이 아잠을 만들어도 이런 회사들이 물건 안 놓아요. 아셨어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애터미 회원이 약 300만, 400만 명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 물건 팔아달라고 들어오는 거고 이런 회사들도 들어오는 거고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아잠을 해서 파는 거야. 삼성 거도 있고 전자랜드 거도 있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 쇼핑몰을 안다면 비교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건 그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뭐 쿠팡이 됐든 전자랜드든 됐든 싸면 여기서 사라는 거야. 근데 싼 이유는 충분히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왜 여기 들어오는 게 쌀까? 이해되세요? 제가 앞부분에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아, 이 회원이 많다니까요, 사장님들. 그럼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여기 누르면 많이 팔려나갈 것 같아. 그럼 싸게 누르지 않겠어요? 10만 명이 아니고요. 지금 400만, 500만 명 다 알아요. 여기 물건 넣는 회사들이. 그거 모르고 여기다 물건 넣겠어요? 근데 사업적으로 보면 이게 내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 쇼핑몰이 자기 거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곰곰이. 그럼 얼마나 싸게 팔았을까? 저희 집은 다 여기서 사. 왜요? 싼 것도 알지만 아자몰이 제 쇼핑몰이라는 저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내 거예요. 회사가 만들어줬지만. 왜? 이익금을 내가 가져오니까 내 거죠. 우린 판매사원이 아닙니다. 이 쇼핑몰 사장이에요. 사장 같아 보여요? 예. 근데 여러분도 사장이 될 수 있어. 돈 투자 안 하고 이 쇼핑몰이 진짜 내가 처음이야. 그러면 확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 거로 지금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 이게 내 거냐고 한번 심사숙고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는 제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만들 수 있어요, 내가요? 만들었다 치자고요. 그럼 삼성에서 물건을 넣어줘요? 굉장히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예? 아, 우리 집에서 다 시켜 먹어요. 뭐 새벽 배송도 오고 다 날라와요. 애터미 만난 주부들은 편해요, 그래서.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면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이익금이에요. 회사로 봐서는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제도예요. 우리한테는 적립해주는 거지만. 어떤 쇼핑몰에 포인트 주는 거 봤어요? 쿠팡에 써 있나요, 혹시? 이마트에 써 있나요? 안 써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왜 여기는 그걸 써놓고 거기는 왜 없는 거지?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저 서비스 상품도 있어요. 결혼식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자몰 모르면은 그냥 꽃집에 전해죠? 우린 아니에요. 아자몰에 들어있는 꽃집이 있어. 거기다 전화하면 똑같은 가격인데 여기 포인트를 준다고. 어디 이용할래요? 예? 어디 이용할래요? 예? 아이 저기도 있어요. 커피숍도 해요. 베스킨라빈스도 비비큐.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 쓸 때는 여기 이용자지만 저는 지금 비비큐 매장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내 회원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쓴 거 전부 나한테 이익금을 나눠줘요. 비비큐 매장에. 아, 저는 라스베이거스 사장도 해요. 웃기잖아요. 아, 진짜인데요? 뚜레쥬르 사장도 해요. 제가. 왜? 멤버십만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써주기만 하면 이익금 나누는 거기 때문에. 맞나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나 혼자 있었어요. 애터미 할 때 저 혼자 있었어요. 이 개념 알고 자꾸 알린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거를 아니 내가 돈 내고 매장 운영하면 다른 것도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적인 관점을 여러분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 아니 다른 오픈해서 갈비집도 오픈해서 그럼 알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건 경쟁력이 없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어요. 어떤 쇼핑몰보다 경쟁력이 있고 알릴만하죠? 예. 진짜 오늘 제대로 듣고 좀 알아오셔갖고 여러분 쇼핑몰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폰서 거도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거예요. 예? 자, 그럼 얼마나 싸게 팠나 볼게요.
똑같은 인덕션 렌즈를 약 68만 9천을 싸게 팔았어요. 와우죠, 와우. 예? 그러면 내가 돈 번 거 아니에요? 꼭 수당만 받아야 돼요? 예? 아, 요즘은 컴퓨터가 다해서 제일 최저가 사이트랑 다 비교해줘요. 우리가 조사 안 해도 컴퓨터가 인터넷상에 제일 싸게 파는 최저가 인터넷 쇼핑몰 다 찾아내요. 찾아낼까요? 못 찾아낼까요? 다만 아자몰은 안 나타나요. 아자몰은 표시가 안 돼. 거기서 검색 안 돼요. 그걸 폐쇄몰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알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상 회사가 아니고. 아자몰은 검색 안 돼요. 예? 자. 근데 어떤 안마오자는 140만 원을 싸게 팔았어요. 와우죠. 와우. 와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모든 거를 이제 여기 와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오시고 모든 거 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게 안 해, 검색을. 그냥 습관대로 쿠팡 가서 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한번 하면 이제 환장을 하는 거죠. 친구가 와서 딱 약 올리는 거야. 야, 너는 그렇게 사냐? 난 140만 주고 싸게 샀는데 미치고 환장을 누르시지. 여러분이 그렇게 당했다 보자고요. 전자제품은 무조건 사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라와요. 에어프라이도 올라오고 식기장도.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여기 거랑 비교해갖고 사라고요. 예? 몇십만 원이 세이브 된다고 최소한. 예? 아,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중간에 있는 이익금을 어떻게 나눠주냐, 이제 그게 마케팅이에요. 이건 굉장히 쉬워요. 제가 개념은 얘기해줬죠? 첫 시간에. 자, 누구나한테 기회를 줬던 게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이게 뭐냐면은 가입비 유지비가 없다 이거예요. 애터미는 제가 다니면서 택시 회사한테 얘기할 수 있어. 애터미에서 회원돼서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다단계 해봤지 모르겠지만 아메리카도 무슨 수많은 다단계 했어요. 그건 이게 없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아무나 가입 못 시켜요. 이 아무나 가입시킨 것 때문에 이 무한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없어. 능력이 없어. 아무 상관 없다고. 이것 때문에. 자, 애터미는 나라는 사람이 회원이 돼요. 그러면은 좌측과 우측에, 여기 보시면 바이너리라고 그래요. 바이너리. 두 줄. 첫 번째 회원은 왼쪽에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오른쪽 회원으로 만들어요. 근데 부담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부담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은 할머니가 가입을 했어. 근데 또 할머니를 가입시킬 수 있죠? 왜? 얼마 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택시기사 가입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요 스폰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즉 바이너리의 특징은 뭐냐? 한 번은 왼쪽이고 한 번은 오른쪽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맥하고도 큰 상관이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요 할머니, 여기 친구 별로 인맥이 없어. 근데 요 사람이 인맥이 5m로 간다고요. 이해됩니까? 아니야. 여기서도 요 스폰서라는 사람도 두 줄이야. 그럼 이 사람의 인맥도 요로 오수도 요로 오수다. 인맥이 겹친다고요. 내 인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줄의 위력이에요. 두 줄 위력. 자, 근데 무한 단계는 뭐냐? 가입비 유지가 없으니까 막 가입시켜 나가겠죠? 아니, 만약 가입비가 있으면은 이 할머니가 옆집 할머니를 가입 못 시켜. 알기 때문에. 자, 근데 할머니 가입비가 없다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똥똥한 얘기가 들었어. 자기 아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의사인 아들한테. 이런 경우가 여기서 태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네트워크 지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데. 예? 근데 이 사람이 쓰던 이 사람이 쓰던 아까 다단계. 그죠? 다단계를 넘어서 무한단계요. 이 사람이 쓰던. 근데 중요한 거는 가다 보면은 여기 글로벌 워마케팅이 뭐냐? 누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 그랬더니 그 사람은 미국 애터미 사이트가 있어요. 쇼핑몰이. 거기 가서 샀어. 만약 예를 들면. 그러면은 물건 산 거에 매출액을 이 사람부터 전부 100% 나한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1단계, 2단계 단계를 끊어서 이 사람이 쓴 거 인정 안 해준대. 그럼 큰 돈 못 벌어요? 얘기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못 경험해서 그래. 저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자, 구조는 이렇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제품마다 PB가 있었지, 아까 PB. 예? 그 PB는 나는 정립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 그게 전체 이익으로 보시면 돼.
아까 PB라는 표시. 그래서 100이라는 PB, 어느 날 회사가 100이라는 PB가 발생됐다. 이거 이익이. 그럼 30%는 회사가 뛰어가요. 그래서 회사는 절대로 안 망해요. 이미 회사는 매일매일 뛰어났어요. 30% 이익금을. 70%를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이마트가 됐든 롯데마트가 됐든 여러분의 쿠팡이 됐든 어떤 회사가 그 회사 이익금을 주는데 봤어요? 봤나요? 여기는 70% 이익금을 회사가 다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안 줘도 여기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왜 쿠팡이나 이런 데 안 주는데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익금을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사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가 아까 990원짜리 이 칫솔을 갖다가 1,500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누군가 누군가 써. 그럼 포인트가 발생되죠. 제품마다 그 포인트의 합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뭘 파는 거야 이거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사업적으로 보시란 말이야. 장사가 아니고. 장사는 팔아야 되잖아요. 990원 갖다가 뭐 1,500원 받든 얼마를 받든. 맞나요? 네. 네. 자, 그래서 70%를 이제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하고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자, 이해됐죠? 그래서, 요건 나중에 생각해요. 매출이 아니고 사실 이익금을.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 포인트를 어떻게 인정받을까? PB라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이 돼서 이제 물건을 쓰면은, 자, 여러분 포인트가 각자는 제품마다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야. 내 이름으로 사면 회원 돼서. 자, 그러면은, 어느 날 치약도 바꿔 쓰고, 칫솔도 바꿔 쓰고, 저절로 샴푸도 바꿔 쓰고, 예? 그러면은 포인트가 적립 계속 되겠죠. 내 포인트는 평생 누적. 이때부터 조심하면 안 돼. 돈 들어가는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돈 들어가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졸면 되겠냐고요. 그 돈이 수천만 원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도 잠이 와요? 그 돈이 1억인데 잠이 올 거냐고요. 돈 들어가는 게. 예? 자. 여기 들어올 때 100만 원씩 받았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좀 받아요, 여기. 아무나 초대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뜨내기 받게 되는 사람 초대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했기 때문에 여기 데려온 거란 말.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들 이 사업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피해 절대로 안 져요. 여러분 모시고 온 분한테. 제가 그래서 왔어요. 우리 선배가 하도 그래갖고. 예? 너무 고맙죠, 지금은요. 만약에 선배님이 저한테 이거 얘기하면 저도 몰라요. 노후가 어떻게 될지. 맨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오늘 장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은행 지점장 옛날에 끝났을 거고. 2년 전에 다 나왔어요, 대종기들은.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산을 간데 이제 지쳤나 봐. 이제 산 가자는 얘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아니, 30년, 40년, 50년간 산만 탈 거냐고요. 안 그래요? 이거 나중에 퇴직자들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평생 하는 일이에요. 아무도 안 잘라요. 지가 스스로 관두지 않는 이상. 예? 진짜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용을 알면 소일거리도 되는 거고, 예? 남한테 도움도 되는 거고. 이 가치를 알란 말이에요. 애터미 사업의 가치. 단순히 몇 6만 원, 7만 원에 목매달지 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제 진심이 좀 들려요? 네. 예? 그건 오프라인상만 돼. 온라인상은 또 안 돼. 그런 내용. 제 얼굴을 봐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본인 포인트는 중요한 거는 뭐다? 평생 누적. 안 없앤다는 거야. 내가 쓴 거는.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들으셔야 돼. 네? 이마트, 롯데마트도 계속 사면은 어느 정도 되면 내 거 없어도 또 사게 하는 거잖아요. 이 평생 누적된다는 건 어느 정도만 되면은 이제 내 이름으로 안 사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 이름으로 안 사는 건 뭐지 나도 계속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줘. 요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본인이 30만 포인트가 되면은 에이전트라 그래. 즉 이때부터 회사가 어떤 당신의 사하위 내가 나만 써가지고 돈 안 줘요? 나만 써서 돈 안 준다고. 회사는 회사 대신에 알리라 이거야. 그 알린 거를 컴퓨터상 그 사람 걸로 들어가면 하이 매출로 검토하게 되는 거야. 짝 자기 힘으로 들어가면은 내 밑에 하위죠, 하위. 요 사람도 사고 요 사람도 요 사람 사. 그거 매출 짓기가 일어나요.
그거를 회사 매출이 아니고 누구 매출? 내 매출. 여러분 컴퓨터 들어가서 보시란 말이에요. 누구누구의 매출 이렇게 돼 있지.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란 말이야. 거기서 왜 나의 매출이지? 예? 자, 매출인 것,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쓰든 이 사람이 쓰든 이 사람이 쓰든 각자 쓴 걸 전부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이 쓰든 요 사람이 10만 포인트 되는 걸 썼어.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그걸 100% 나한테 다 인정해 준다고요. 그 중에 50% 인정 이런 게 없고 100% 전부 올라온다는 거예요. 쓴 거에 대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쪽에 한 사람이 쓰든 두 사람이 쓰든 세 사람이 쓰든 이쪽에 30만 포인트가 됐다. 이제 그때부터 어떤 점수법에 의해서 15점이라는 점수에서 약 6만에서 6만 5천 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요. 팔았나요? 한 거 아니야. 쓰게 한 거야. 그 사람들 쇼핑몰 들어와서. 쓰게 하려니까 여기 애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제품이 어떤 경제 기억이 있는지. 중요한 거는 이제 30만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시 쌓아줘야지 되는 거야. 이제 수당 받았으니까.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서 돈 주기로 약속한 거는 30만 포인트, 내 포인트는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이 고림에서. 이건 자격이잖아. 실질적으로 수입은 나만 계속 쓰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밑에 포인트가 일어나야 주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30만이 이제 끝나서 내가 수당 한번 받아 먹었어. 그 다음부터는 다시 30만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한 달에 내 돈, 두 달에 세 돈 막 이제 달수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30만 포인트만 되고 안 쓸 거예요? 아주 칫솔 떨어져서, 샴푸 떨어져서 또 사야죠? 자, 그때부터 자기 이름으로 사지 말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건 처음 들어봤잖아요. 아니, 어떤 슈퍼를 가서 농협 하나를 갔는데 계속 여러 이름을 샀지 다른 사람 이름 사준 적 있어요? 이건 그거예요.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를 딴 사람 이름으로 사줘. 기가 막힌 거죠. 예? 우선 여러분부터 그런 혜택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소개한 분 스폰서 있죠? 이 사람도 30만이 끝났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도 수당 받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을 안 산다니까? 즉 밑에 들어가서 이름을 사주는데 여러분처럼 관심 있는 사람 이름으로 사죠. 내 동생처럼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패스. 왜? 거기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한테 수당 들어가게 해도 그 사람이 더 관심을 가질 거니까.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아,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들어온 친구도 30만 포인트가 끝났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기가 다 써서? 아니지. 왜 스폰서들하고 본인 거 해갖고. 왜? 자기도 수당 받아 먹으려고 밑으로 놓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도 30만 포인트가 끝났어.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애터미를 알게 됐어. 그러면 그 친구도 이제 써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30만 포인트인데 자기 이름을 사게 놔둬야 돼. 그 밑에 엄마라도 달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해줘야 돼. 빨리 이걸 이해하시라고. 즉 누구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빼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돈 주고부터 하는 거예요. 포인트 일으켜주는 건 돈 주는 거잖아요. 근데 뭘 이걸 창피하고 쪽팔려 하냐 이거야. 애터미 잘 모르니까 그러지. 나는 평생 쓸 건데. 아, 저는 10만 포인트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만 원짜리 이걸 다 쓰니까. 어떤 거는 더 사요. 누구한테 또 선물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앞으로 제 수백만, 수천만 포인트가 누군가한테 가야 돼. 오실래, 안 오실래, 애터미? 아, 여러분, 오늘 스폰서들은 다 그래. 다 끝났다고요. 예? 그 애들 튼 거야. 내가 돈 준다는데 못 알아듣고. 돈 준다는 거잖아요. 사기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와서 보시란 말이야. 그 구조를 진짜인지 아닌지. 예? 이거를 느끼는 순간.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이 판단도 안 되세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계속. 조금 하다가 만섭 지만 안 되는 거지. 예? 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안에 들어오면은요. 자, 그래서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탕류 많이 주겠죠? 아, 7개 계단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끝에가 없어. 무슨 얘기냐? 5천만 뒤에가 없죠? 상한선이라는 거야. 더 이상 일어나도 안 준다. 이미 이 단계를 끝난 사람도 있고. 자, 그리고 좀 정의로운 게 뭐냐.
원래 매출이 이 사람이 이렇게 늘으면 수당도 그렇게 줘야 돼요? 맞죠? 아, 근데 수당은 20배밖에 안 늘었어. 아, 이건 이거는 뭐냐면은 하우 상박이라는 거야. 이분이 6만 원 정도 받는 거야.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많이 했던 거야. 원래는 딱딱 프로테지로 나눠주면은 이 사람은 많이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몫이 줄게 돼 있어요. 원래 나눠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약자를 위한 제도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일 계산하는 게 있고요. 아, 또 매. 상한선은 그거예요. 늦게 시작해도 나도 5천만 되면 만난다. 좋죠? 네. 수입이 같아진다. 그래서 애템은 나로부터 전부 1번 사업가라 그러는 거야. 앞으로 5천만 가입도 시장은 널널히 남아있어요. 네. 10분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하는 게 있고, 보름마다 한 번씩 또 정산을 해. 뭐를? 내 매출, 하이 매출. 하이 매출. 여기서는 돈을 하이 매출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억 원치 여러분 이름은 죽었다 써놔도 여러분한테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남한테 놓줘야 된다고. 아셨죠? 구조가 그래, 구조가. 아, 왜 그러냐 따지지 마세요. 그건 회사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예? 자, 그러면은 내 하이 매출이 좌측과 우측에, 우측에, 좌측과 우측에 보름 동안 합산을 해요. 그래서 15일 동안 합산을 했더니 250만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 어떤 이제 직급을 하나 줘. 판매사란 직급을 주면서 아까 이익금의 10%를 요 사람끼리 아까 70% 뛰어났다 그랬죠? 전체 이익금을 이 10%를 요 사람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45만에서 5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있죠? 이거 보름마다 계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름마다 이게 됐다. 그러면 이게 한 90만 원 나와. 45만 원 한다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요 250만 포인트 되는 과정에는 아까 30만, 30만이 중복돼 있겠죠? 보름치니까. 그 30만 정도 되면 6만 원 정도 나온다 치자고요. 그럼 250이 됐다는 가정 하에 보름. 그럼 30만 원짜리가 8번 있는 거야. 왜? 30되면 없앤다니까? 다시 해고, 다시 해고 준다니까요? 계속 쌓는 게 아니고. 이해 돼요? 자, 그러면은 6만 원짜리가 한 6번, 8번인가요? 8번이죠. 왜? 30만이 250이 되면 3, 8, 24, 8번이잖아. 그 6만 원짜리가 8번이 요거는 이제 주급 형태로 들어와요. 매일 정산을 해야 돼. 화요일 날 들어와. 이미 2주에 화요일에 대쳐서 250이 됐다 그러면 돈이 들어와 있다고요. 약 50만 원가요. 6, 8이 48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아니면 3개월이 됐든 보름에 250만 포인트가 내 하위에서 매출이 일어난다. 아, 그러면 약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짜리 수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되면은 계속 나와. 그래서 여기에 관심 갖는 거야. 연금이라는 거예요. 왜 계속 나오느냐? 여기 아이템은 칫솔 치약 같은 생필품이고 이거는 반드시 한 달에서 두 달이면 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야, 이유가. 예? 경기 안 타요. 안 타요. 그래서 이 사업 알아보라는 거야. 밖에 그런 세상이 왔잖아요. 아까 제가 처두에. 그건 경기 타죠. 다른 것들은. 이 애터미 사업은 경기 안 탄단 말이에요. 화장품이고 쌀이고 라면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좋고 싸. 그럼 계속 팔려나간다 안 나간다? 그래서 지속적인 수입. 권리 수입이라고도 하고 연금성 수입이라고도 해. 연금이란 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하여튼 돈이 계속 나온다. 지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저도 관심 가진 거예요. 관심 가져야 말 해요? 네. 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판매사만 나 혼자의 매출 가지고 계산해. 자,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팀 플레이어. 뭐냐면은, 팀장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이제 나와 같은 판매사가 양쪽에 두 명씩 배출되는 거야. 보름 단위로.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 무슨 얘기냐? 당신이 데려왔던 친구, 당신이 하고자 했던 선배, 그 사람을 나처럼 200만 원 벌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 사람도 나처럼 200만 원 벌게 해주라 이거야. 양쪽에 판매사 두 명을요. 그럼 그때 팀장이야. 그러면 400에서 1000. 즉 남을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주 고약해. 양쪽에 두 사람씩으로 성공 못 시키면 지는 절대로 성공 못해.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네. 즉 내가 들어온 사람을 돈 벌게 해자가 본인이 돈을 번다 이거예요.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두 배수로 나가요. 이제 팀장 둘이 되면은 국장, 국장 둘이 되면 수입은 월 수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고 직급까지가 임페리얼에 최소한 1억이 나와요. 연봉이 아니고 매달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지금 있어요.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노정호 단장님도 지금 이 반열에 올라가 있고, 예? 저는 지금 여기에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예. 자, 그래서 해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연결 안 해도 돼. 무한단계 쓰. 그러니까 나는 내 주변의 사람만 제대로 알리라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조카가 영국에 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비전만 본다면 알린다 안 알린다? 알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외로 뻗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밑으로. 근데 이 사람이 쓴 거 100% 인정받는 거고. 그리고 어떤 직급을 가면은 7개 직급 있다 그랬죠? 프로모션으로 보너스로 치는 거. 이거 한 번만 치는 거예요. 아까 세일즈 마스터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면 약 20만 원씩 물건을 주고, 또 최고 직급을 가면 10억까지 있어요. 그래서 13억 6,200만 원. 아, 물론 이거 받는 사람 지금 13명 나왔어요. 10억 받는 사람. 그래서 만 원짜리로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게차로 떠져요. 약속을 지킨 거야. 이 회사가 이 회장님 마케팅을 짓때 그때 만 원짜리 백이 없었대.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게차로 주는 겁니다. 5만 원짜리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이 돈만 해도 13억 6,200만 원이에요. 한 번 받는 것만 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검토할 건 뭐냐? 나도 10년이냐? 아니면 5년 안에 이걸 받을 수 있는데 한번 그거 계산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10년 안에만 이것만 받아도 여러분 한 달에 1,135만 원 적금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딱 느낀 순간 너무 신났던 거예요. 그때 한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볼 텐데, 예? 근데 요게 나한테 싹 들어와서, 아, 이거 10년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신나 있었던 거예요. 밖에 쓸 거 다 쓰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 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을 검토할 건 뭐냐? 아, 이거 되는 것 같아. 근데 과연 나도 10년 안에 이걸 받을 수 있는지, 그건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스폰서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야. 예. 따져볼 거죠?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건 따져볼만 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돈보다 큰 거는 매달 1억이 나오는 게 더 큰 겁니다, 사실은. 그죠? 이건 한 번 주는데 이것도 크잖아요. 예? 자. 그래서 뭐 해외 토종 다단계 기업 애터미의 성장세가 그래? 해외가 얼마나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고 있는지 3년 만에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방송에서 난리가 친 거예요. 성공자들 이렇게 많아요. 할머니도 있고 은행 시험장도 있고 대리운전기사도. 다만 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다 먼저 만난 것밖에 없어요. 학벌이 숭숭한 것도 아니고. 맞죠? 먼저 만난 것밖에 없잖아요. 정보라고. 그래서 철저히. 자, 요게 저예요. 저도 1억 클럽에 들어간 거, 요게 저고요. 저 같아요? 여기 있잖아, 요게요. 아, 몇 년 전이니까 훨씬 젊었죠, 이때는. 예? 그래서 3년 정도 했을 때 이제 연봉 1억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200명.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냥 할머니, 아저씨야, 다. 특별한 사람 없다고, 여기에. 박사만 해놓은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아까 6만원부터 나온다 그랬죠? 제가 제 걸 다 보여드린 거. 45일 정도 됐을 때 7만 원. 그때는 이제 엔가가 좀 높았어요. 45일 걸렸다고요. 뭐가 30만 모아지는데 양쪽에. 그때는 제품이 30까지 빼기 없었거든. 예? 자, 근데 이제는 45일 걸렸던 게 한 달이 안 걸리죠. 여기 보면 5월 8일 날 나왔잖아요. 즉 30만 모아지는데 이제 한 달이 안 걸. 이게 짧아지는 거야. 30만. 즉 물건 쓰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고 있다는 증거죠. 예? 자, 근데 8일, 15일, 20일 일주일 단위로 나오네요. 여러분도 이런 수준을 걷는다고요. 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나부터 물건 쓰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늘리는 것보다 이제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확산이 되는 거라고 원리가. 자, 근데 어떤 주는 14만 원이 나왔죠. 아, 이때는 30만 포인트가 두 번 맞은 거야. 일주일에. 이해돼요? 네. 자, 근데 어떤 주는 또 떨어졌죠? 네. 아니, 그 다음에는 이게 계속 안 느는 이유가 왜 봤더니 매일매일 새로 쓰는 사람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 한 이건 계속 늘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근데 초기는 그렇다 이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매일매일 쓰는 사람이 많아져. 이제 내가 회원을 가입시키면서 딴 사람이 가입시키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원리를 보시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7만원, 7만. 시간이 갑니다. 이제 여기가 46만 8천 원이 제가 판매사 된 거야. 아까 250만 포인트 되는 거. 이해되세요? 아, 자, 그런데, 자, 이제는 7만원짜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늘면서 나오는 거 비전을 보시란 얘기야. 예? 자,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나오고요. 자, 1년 반이 지나니까, 어이구, 10배가 나왔어. 10배! 자, 이게 승수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첫 해 910만원 벌었어요. 한 달이 아니고, 첫 해, 아, 이렇게 벌었으니까. 근데 910만원 제가 이걸 했겠어요? 저는 이거 원리를 이제, 아, 이거 커지겠구나. 배가 되겠구나. 그거 봤죠? 아, 그 다음에 5,800. 아, 3년 차 2014년대 1억 1,400. 아까 리더스 클럽에 간 거예요. 예? 아, 박수 칠 일은 아니야.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3년 안에 한 사람도 다 이렇게 갔다 이거야. 다 갔어요. 한 사람들은. 해다가 안 하거나 뭐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지만. 이거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진리인데? 좋고 싼 거 파는 거고?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8,400이 되고, 지금 이제 2억이 넘는 사람은 더 와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도 큰 타격은 없었다 이거야. 예? 이 돈이 죽을 때까지만 나오면 괜찮죠? 안 괜찮아요? 근데 이게 1억 때까지 커져 있어요. 내가 하는 한.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거고. 예? 예. 아, 그래서 계속 늘고요. 자, 제 수익 곡선이에요. 맞죠? 아,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랬잖아요, 밑에서. 여러분, 이걸 보고 가시란 말이야. 이 수익, 이 일을, 그 대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이거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직급을 또 도전할 때도 있어. 그러면서 이때 확 커졌다. 근데 얘를 도전을 안 하면 이게 이렇게 바닥을 헤맸을 거예요. 직급 도전하면서 내 조직을 키우는 건데 나중에 사업적으로 스폰서한테 배우시면 돼. 예? 예. 자, 그러면은, 이런 의사도 하고. 저는 20년 전 안도의 매력화 병원을 운영하며 내과 전문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들어왔어, 지금. 매일 전문 진료실에서 아픈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니. 일단, 이게 10억 준다 그랬죠? 지게차로 이게 12번째인가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아줌마입니다. 10억을 치는 네? 지게차가 지금 다음 달에 꼭 가셔 입장하겠습니다. 10월달에 아, 11월달에 셋째 주 금요일날 14번째인가 13번째 하도 많이 나서서 지게차가 요거 받는 사람 또 나와 멋지게 여기 가는 거는 뭐냐 있습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과연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그거 확인하러 가라 이거예요. 박수 치러 가는 게 아니고 10수년 전 박한길 회장님께서 아, 자 정리 최종 정리 제품 파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 그다음에 이런데 참석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한테 애터미 물건을 쓰게끔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 와야 되죠? 교육 사업이야, 사실은 교육 사업. 예? 예. 그다음에 인맥 없고 능력 없어도 돼요? 두 줄에 무한 단계. 여러분 인맥이 있다면 아 여러분 다른 거에서 성공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인맥이 좋다 그러면 저도 제 인맥 때문에 성공한 그 인맥을 넘어 다른 분들이 연결된 거라고 이걸 보실 줄 아셔야 돼. 예? 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왔어요. 여러분 선배는 딱 두 가지 갖고 할 때도 있어요. 애터미 제품을. 예? 그때는 방판식으로 했어요. 이 마진도 챙겼어요. 그때는 법이 틀려요. 3년 동안은 초기 애터미예요. 제가 시대어들 때 2세대 때, 이때도 약간은 제품을 막 많이 전달해야 돼, 갖고 다니면서. 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터미 치약이 안 알려졌고, 애터미 샴푸가 안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은 제품은 다 알아요, 웬만하면.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선배들 배달도 많이 했어. 왜? 네 개씩 샀기 때문에. 시스템이 달랐어요. 그때는. 근데 만약에 제가 요 모습으로만 봤다 그러면 전 안 했죠, 애터미를. 미쳤습니까? 은행 지점장 해야지.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될까라는 걸 보고 따라온 거예요. 예? 이제 각자 집에서 쓰게 하는 시대만 올 거다. 예. 맞죠? 네. 각자만 쓰게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알려야 그 사람이 쓰게 할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먼저 중요하다 이거. 애터미가 뭔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 여기 자꾸 들으시라고. 아니면 동영상 가서 하루에 세 편씩을 보든가. 간절한 사람은 보더라고 세 편씩.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네. 이런 촉이 오는 사람들. 그런 촉이 안 온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본인들 촉이 안 오는 건 먼저 어떻게 억지로 넘어줄 수는 없잖아요. 예? 자, 아, 다음에 애터미도 와요. 6세대 애터미도. 아직 이건 안 왔어요. 올 거예요. 그때 하시러 와셔도 돼요. 예. 근데 그때는 누구한테 갔더니 넌 인재냐? 난 이미 판매사인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제대로 알아서 그 사람들을 나랑 같이 동참시키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후회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후회합니다. 애터미도 대충 알았으면 5년, 10년 후에 가서 100% 후회합니다. 계속 와요. 고문처럼. 나랑 해자. 나랑 해자. 아닐 것 같아요? 진짜예요. 요즘은 어떻게까지 왔냐면은 이걸 접해본 사람들이 아무나 안 해요. 스폰서를 자기가 면접을 봐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와요. 이 내용을 알아들으면은 왜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 사무실 말도 벌써 몇 사람이 왔다 갔어요. 여기 센터장 만나보고 저기 센터장 만나보고 저기 센터장 만나보고. 여러분 준비 잘 하셔야 돼.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이거. 자, 이거 이 그램은 제가 여태까지 계속 써먹는 건데 제가 할 때 이런 거 안 들어왔었어요. 앞으로 이런 거 들어올 거다. 멤버십만 많으면. 들어왔죠? 아까 치킨 들어왔고 피자 다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앞으로 들어올 것도 이거 다 들어와요. 보험, 상조, 부동산 다 들어옵니다. 멤버십만 많으면. 이 내용을 듣고 근데 이제 상조해라 가는 사람은 또 뭐냐고. 이런 내용을 듣고 이제 상조해라 또 가요. 얼마 전에 보험회사 그 데모한 거 아세요? 몰라요? 그 보험 저기 플랫폼에 넣는다고 보험 설계사들이 그 본사 앞에 가서 데모했어요.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스템 소득이야. 시스템 소득. 제 소득 봤죠? 애터미란 시입 통해서 돈이 계속 나오는 거지 노동소득은 아니라는 거야. 다른 은행 지점장 저 이거였다고요. 근데 지점장 간두니까 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지점장 간 넣었어도 안 해도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대신에 요거를 요렇게 갈 때까지 한 요 정도 갈 때까지는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하셔야 돼. 놀면서 되는 건 아니고 그걸 2, 3년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보여야 또 일을 할 거 아니야. 아, 일을 했어요 저도 애터미 일. 근데 점점 일의 규모는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보면 당연히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애터미가 잠자는 동안에 돈 들어와요. 내 밑에 회원이 브라질에도 회원만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건 쓰면 나한테 매출 다 팍팍 올라올 건데 잠자는데 돈 들어오는 거 맞아요? 예? 네. 네? 아, 그래서 자, 이 전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셔야 돼. 이게 어떤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따지면 아직 이걸 활용도 못하는 거잖아. 이게 뭔지도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런 데 다 가서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임이란 얘기야.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런 데 가보지도 않고 애터미 한다는 사람 나는 답답한 거예요.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에? 일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어떤 활용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논문 쓰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야.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이런 데 다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요? 가보고 나서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왔더니 나는 도저히 안 맞겠다. 나 못하겠다. 그때 얘기하라 이거야. 그때. 이거 확인하는 순간 이거 되겠네라는 생각밖에 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그런데 가서 이제 이 순서대로 하는 방법도 다 있어. 오늘은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오늘은 내가 과연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한번 그런데 가볼 거냐? 요 정도 메시지만 제가 준 거란 말이야. 해겠다 하면은 이제 이 순서대로 해서 팀워크로 해야 돼.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1, 2, 3번만 여러분 혼자 하는 거고 4, 5, 6번은 스폰서랑 같이 하는 거라고.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자기 혼자 4, 5번을 해. 누구한테 가서 애터미 얘기하면 이거 하는 거라고요. 자기 혼자. 되겠어요? 아, 되긴 돼. 근데 무지 힘들지. 혼자 하려니까.
오늘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는 거니까 가서 다 확인하는 거니까 딴 사람들한테. 그래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만 하자. 오늘 들은 거 가지고선 제품 써보시고 아닌 것 같다. 3개월 내 반품에 회사가 다 받아요. 그리고 관두시라고. 내가 써봤더니 안 될 것 같아. 비쌀 것 같아. 그럼 반품하시면 돼. 뭐가 두렵냐고요. 사업을 알아보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업이라고 안 했잖아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 해보고 남자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누구 몇 사람 얘기해보고 아니네 이래버리라고. 틀렸어요. 접근 방법이. 사업 접근 방법이 틀렸다고 그 자체가. 저는 30가지를 다 써봤어요. 내가. 와 과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먹힐까? 안 먹힐까?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라 그러면은 그래봐야 몇백만 원 준대. 근데 그것도 아니면은 반품 다 받아준대. 떠나면 되지. 내가 아니라 반품하고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한번 그렇게 해볼래요? 네. 아, 그 정도 용기도 없어요? 에이, 사장님들 사업하게 틀렸다. 아니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니까? 주력 제품들을 여러분이 먹고 발라보고 다 써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니야 반품해요. 여러분 스폰서 손에 하나도 안 봐요. 회사가 다, 그거 안 못 믿으면 여러분 스폰서 회장님 동영상 보여줘. 반품 회장님 다 반품 받는다 그랬잖아. 수만 명 앞에서. 저만 들었어요? 저만 들었나요? 그걸 가르쳐주라고 여러분들한테. 사업 진행시키지 말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런 데 자주 오시는 거예요. 정보를 들어야 된다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노하우를 하나 공개하고 끝낼게요. 끝날까요? 공개 하나 줄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처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요 얘기 꼭 해줘요. 처음 오는 분들한테. 자, 이 책은 뭐냐면은 우리 사업자들이 하도 막 이제 이게 나랑 시작한 사람이 스폰서라면서 나랑 시작한 지가 별로 차이가 안 나. 한 번도 먼저 했대. 그러니까 걔도 잘 몰라.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런 사람들이 회장님한테 답답해서 물어본 거야. 회장님이 네트워크 잘 알거든. 네트워크 마케팅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규 초기 3개월 어떻게 진행시켜야 되나요? 아, 이 내용은 이 책은 뭐냐면은 한 1년 동안 했어. 애터미 본사에다가 사업자들을 불러놓고 직접 질문을 하라 이거 회장님한테. 그래서 회장님이 답변한 거를 책으로 만든 거야. 네? 도움이 되겠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신규 초기 3개월 본인도 3개월 이내면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아, 초기 3개월 제가 애프터 미팅까지 다 해드리는 거야. 여러분 스폰서들 기장 다 가버리니까 끝나고. 자, 신규 초기 3개월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나요? 어떤 사업자가 물어봤어요. 답은 뭐냐면은 1. 첫 번째가 이거예요. 스스로 애터미 제품을 검증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백만 원씩 사고 검증해라고. 그 얘기잖아요, 지금.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전 제품을 상황해본다. 라면 이런 거 아니에요. 스폰서한테 얘기해서 받아야 돼. 핵심 제품들이 있어. 건강식품하고 화장품하고 특히 세제 이런 것들이 있어. 콜마 비니치나 회사랑 관련된 제품들이에요. 예? 자, 그거를 검증. 검증 뭐예요? 써보는 게 검증이지. 자, 그래서 아니면 반품. 아셨죠? 그게 합리적인 거야. 자, 근데 써봤더니 품질과 가격에 만족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을 자랑한다. 자랑을 해야 돼. 자랑질. 그냥 알리는 게 아니고. 예? 막 침 튀기면서. 예? 예. 그 대신에 거기에 진정성이 들어가야지. 근데 자기가 써봤는데 저 감동을 못했어요. 과연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오는 게 먼저가 아니고. 아셨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스폰서의 안내를 받아 시스템에 참여해 본다. 아까 제가 일곱 가지 이렇게 쭉 보여줬잖아. 거기에 참여해 보는 거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미팅에 참석이 그거야. 주 1, 2에 오는 게 그거. 거기에 여러분 안내할 거야. 여러분 스폰서들이.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내 힘만으로는 이웃을 애용자로 만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스폰서의 도움을 받거나 본사 세미나 혹은 이런 센터로 초청한다.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대로 스폰서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만 애터미에서 쉽게 성공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방법을 안 해도 하긴 해. 그 대신에 고생을 해. 아니면 중간에 탈락해버리고.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는 모든 사업자들이 고민이었던 건데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말 속에서 그걸 해준 거야. 정리를 또 해드리려고. 도움이 됐어요? 네. 네, 그래요. 애터미 통해서 그냥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한 800만 여러분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돈 걱정은 안 해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한 500, 300 갖고 좀 부족해. 한 700에서 800, 야 1000만 원만 계속 들어온다는 이 확신만 있다.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확 펴요. 근데 위양이면은 이제 이런 비전을 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얼굴 확 피고 하세요. 아니야. 비전을 보면 얼굴이 팍 펴져요. 그럼 사람이 막 붙어요. 그걸 잘하셔야 되는 거야. 어차피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 비전 보시고 오늘 상속 얘기도 안 했네. 할 얘기가 많은데. 예, 등한 요거 제가 한 거 요거대로 요거 네 가지 있죠? 그거대로 여러분 실천하면은 그리 어려운 사업 아니에요. 예,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도 돈 걱정 없고 시간의 자유가 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